비밀이에요. 여기 보기 싫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됐어. 스포 살짝 해드릴게요. 여기 타사. 안녕하세요. 짜잔. 이게 소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귀엽죠? 저속 밀키축이고 사무직인 분들한테 완전 강추합니다. 버티컬 마우스도 구매를 했는데요. 좋은 게 뭐냐면 옆으로 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가요. 보이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양파쿵냥 팝업 스토어 갔어요. 전 달력에다가 일기를 써요. 그래서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13일에 젤러시 7기를 모집합니다.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차인 날에는 저실기용을 얹어두고 갑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3월 6일이고요. 내일은 3월 7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고 있고 남은 거는 이렇게 모아서 메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귀여운 작은 거울이 있는데 짜잔! 틴트 바를 때 요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샥샥 발라요. 바이브! 이거는 웁서울이라고 작년에 진행한 아트 페스티벌? 5,000원 내고 받은 캐리커처입니다. 바이브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죠? 피규어 존이 있는데요. 여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페이스 체인지 피규어예요. 이거 비밀이긴 한데 제가 오면 이 표정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에는 이렇게 울고 있거나 화가 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이게 좀 웃고 있어요. 짜잔! 제 부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안을 써야 되는 날이라서 아이디어가 샘솟는 부적을 여기에다가 끼워뒀어요. 오면은 저는 이걸 뿌립니다. 짜잔! 라벨 커스텀을 해서 붙여놨는데 데드스 가든 레몬트리고 너무 상큼하고 이 라벨을 3,000원 내고 꾸밀 수가 있거든요. 아주 귀엽고 깜찍해요. 요즘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지금 좀 앞쪽이긴 한데 귀여운 책갈피 이거 보여줘도 되나? 비밀이에요. 짜잔! 일단 귀여운 펜을 먼저 소개할게요. 춘식이 펜, 마루 펜, 어딘가 이상한 키티. 어차피는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받았던 편지 이수정 과장님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원이에요. 과장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개할게요. 훔쳐 먹으시면 안 돼요. 잠금 장치가 없긴 한데 제가 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간식 나눔을 해드리니까요. 제자리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제가 요즘 취미로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일 선물로 팀원들이 선물해줬어요. 다음에도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집사거든요. 첫째 우유, 얘가 지금 13살이거든요. 얘도 길에서 만났고 두유, 둘째. 강남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가던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가지고 인형이 낳은 아이고 셋째 얼마 전 하늘 날아간 온유 저희 본드, 기동이, 막내, 순동이 러시코리아 20주년 쇼케이스 때 현장에서 발견된 새끼 고양이였었어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고양이 자랑만 실 것 같네. 되게 많죠. 저희 말고. 아 고양이 말고 데스크 보드입니다. 앞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너무 잘 보이고요. 그 뭐랄까 아 됐어. 피카츄를 좀 좋아해가지고 귀를 누르면 떼깍떼깍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귀엽기 때문에 피카츄가 전문부 저공통이에요. 어 닮았어요. 어 저 촬영 중단할게요. 피카츄 여기도 있다. 어디 어디요? 여기. 맞아 맞아 여기도 있어요. 아니, 여기. 어디 어디? 딴 이렇게. 아 얘는 조명입니다. 고양이도 많아요 피카츄. 근데 피카츄는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쥐잖아요 쥐. 고양이랑 쥐가 동시에 있네. 작년에만 지금 다섯 통째거든요. 오렌지 블라썸이라고 하는 향수인데 어 오렌지 블라썸을요? 착착해. 네. 나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야. 향기를 딱 뿌리고 나가면 되게 싱그러운 사람처럼 느껴져. 되게 뭐랄까 오렌지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긋함도 있거든요. 샤방샤방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보시면 다 설탕이거든요. 얘가 알갱이들이 설탕이. 어머야 스크럽 해주세요. 그냥 먹어요 이렇게. 어머. 네? 이거 먹어도 되거든요. 건강한 제품입니다. 빨리 가세요. 썬입니다. 저는 향수를 좋아해서 여기다가 되게 여러 가지 배치해놓고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 뿌리곤 해요. 네. 여기 타사.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입사하기 전부터 뿌려서 이거는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향수입니다. 이거 뿌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향수 뭐 썼냐고 막 물어보고 따다 매장에 걸리는 광고 패널 디자인인데요.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디자이너들은 다 가지고 있을 이 팬톤 컬러 칩. 인쇄물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색상을 이제 업체랑 맞추려면은 이런 컬러 칩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블랙? 저희는 이거 약간 디자이너의 특권인데 아직 수입되지 않은 제품들 이런 라벨 작업이 필요해서 제일 먼저 미리 받아보는 특권이 있어요. 디자이너 필수템인 와콤 태블릿, 맥북, 아이패드. 이거 에드벌룬의 공기 넣는 기계.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러시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포토부스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레임도 저희 디자인 파트에서 다 만듭니다. 존중 안 찍고 행사할 때마다 공짜로 찍어요. 러시 입사할 때 과제물로 제출했던 하나밖에 없는 박스예요. 이 오랑우탄 데스밤이 되게 인상 깊어서 얘를 주제로 패키지 작업을 했습니다. 오랑우탄을 지켜주세요. 저희 회사 굿즈 제가 만들어봤어요. 엔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혹시 다들 아시겠죠? B2B라는 그룹인데요. 제가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면심님. 제가 올해 처음으로 팬사인회를 갔습니다. 추첨 3명을 주는 사인 폴라로이드인데 당첨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리에 두고 힘들 때마다 아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면서 둔 사인 폴라로이드입니다. 이면심님을 캐릭터화해가지고 다른 팬분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시즌 그리팅이라고 또 이런 굿즈가 나와요. 다양한 컨셉으로 이렇게 사원증 뒤에도 이렇게 숨어 계세요. 스티커를 이렇게 만든 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도 해야겠다. 와는 꿀팁이죠? 제가 이제 잡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B2B 멤버들이 이렇게 잡지에 나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굿즈 파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B2B 이면식 님이 2월 16일 날 영맨 앤더 딥시 앨범을 냈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다단. 이거는 저희 스폰지밥 콜라보 에디션으로 나왔던 게살버거 기프트 박스인데요. 안을 열면은 이렇게 햄버거 모양 포스트잇이 있답니다. 또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런 참된 모습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영국 출장을 갔을 때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미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품 이름은 콜라고요.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굉장히 예쁜 버건디 컬러거든요. 립스틱 겸 립밤 겸 아니면 치크로 써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랍니다. 제가 사실 원래 플로럴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또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부채 향수인데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손목에 발라서 향기 맡아주면 은근 힐링이 되어서 일하다 힘들 때 더 향기 보이네요. 이거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저희 러쉬 타임즈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러쉬 타임즈는 브랜드 매거진인데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공짜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하셔서 한 부씩 가져가셔서 꼭 한 부씩 읽어주세요. 아 스포 살짝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화도 있고요. 향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러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